예, 외계 탐사 연구소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전 갤럭시 퀴즈의 루나라고 합니다. 어, 갤럭시 퀴즈 정말 반갑구나. 근데 무슨 일로? 다름이 아니라 저희 화성 탐사 위성에서 외계 신호가 포착되어서 탐사 중인데요. 자문을 구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어요. 잠깐만, 화성에서 온 외계 신호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일단 내가 지금 기지로 가도록 하마. 정말로 화성에 외계인이 있을까? 가봐야 안다. 아직은 레이더에 외계 생명체의 신호가 잡혔을 뿐이니까. 정말 외계인이 있다면 우리가 최초의 발견자가 되는 거잖아. 이거 참 역사적인 순간인데? 저것 좀 봐. 화성이다. 우와, 정말 듣던 대로 붉은 행성이구나. 다들 포기해. 내가 먼저 발견할 거니까. 같이 가, 얘들아.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코스모라고 합니다. 반갑다, 갤럭시 퀴즈. 외계 분야에 대해 잘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지. 아, 외계인의 신호가 잡혔다는 게 사실이냐? 네, 탐사대가 이제 막 화성에 도착해서 찾아보는 중이에요. 뭐 하는 거야, 포야? 빨리 와! 기다려라, 채집 중이다. 오, 정말 놀랍군. 어때, 포야? 뭐 좀 찾았어? 아직 못 찾았다. 잠시 후면 신호가 잡힌 곳에 도착한다. 전에 김 박사님도 외계 생명체 탐사선을 보내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랬지. 하지만 외계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했단다. 내가 아끼는 탐사 로봇도 화성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불쌍하다. 그래도 생명체의 신호가 발견돼서 너무 기쁘구나. 꼭 외계인이 발견되면 좋겠어요. 어? 김 박사님, 근데 그게 뭐예요? 아, 이건 말이야.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상상했던 화성 외계인의 모형이란다. 아, 우와! 외계인이란 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나 보네요. 신기하다. 얘는 인형 같고, 얘는 문어. 와, 얘는 힘이 무척 셀 것 같아요. 솔직히 외계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단다. 절대로 내가 상상한 모습은 아닐 거야. 아, 그렇구나. 와, 친구들이 발견할 외계인은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요. 어, 박사님, 그건 또 뭐예요? 얘가 바로 화성에서 돌아오지 못한 내 로봇이야. 이름은 깡통이라고 한단다. 정말 애교가 많은 녀석이었는데. 아, 다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맞다! 친구들이 외계인을 발견하면 그 외계인한테 깡통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라고 할게요. 아, 그럼 좋지. 정말로 고맙다. 어머, 지금 친구들이 뭔가를 찾았나 봐요. 움직임이 포착됐다. 오, 기대되는구나. 우와, 외계인이다! 외계인이야! 저게 진짜 외계인인가? 호야, 우리 가까이 가보자. 어? 자! 오.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 저 생물들은 내가 상상했었던 외계인의 모습과 거의 똑같은 것 같구나. 아니 설마. 근데 포야, 외계인 치고는 좀 허술하지 않아? 아무래도 눈치챈 것 같다. 그럼 우리를 피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그건 그렇다 치고 저 맨 뒤에 있는 녀석 꼬리 말이야. 뭔가 수상하지 않아? 그렇군. 무슨 공 같기도 하고. 그럼 직접 만져보는 수밖에. 자. 어디 가냐? 같이 가자.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아무래도 꿈 같은데. 어머나, 포야 머리가 돌고 있어. 아프겠다. 생긴 것과는 달리 꽤 남북하네. 역시 수상해. 얘들아 잠깐만. 다른 애들은 외계인을 찾았을까? 왜 자꾸 도망가? 외계인이다. 해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좀 서. 왜 도망가고 있는 거지?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화성은 정말로 덥구나. 근데 너희들 왜 자꾸 도망가는 거니? 우린 너희랑 친해지고 싶은 건데. 알아들었지? 우리 인사부터 할까? 와, 드디어 외계인들과의 첫 만남이에요.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얘들아, 저건 외계인이 아닌 것 같구나. 에이, 그러니까 설마요. 빨리.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렇게. 어머, 지민을 공격하려나 봐요. 꿈나 보네. 외계인은 무슨? 도망쳤구나. 외계인은 무서운 존재로구나. 뭐야? 와, 인공위 상사야! 친해지고 싶지 않다고. 기다려, 같이 가 보여. 막혔다. 큰일이다. 어쩜 좋죠? 외계인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 루나, 아무래도 저건 말이야. 죄송해요. 친해진 지 하나도 돼요, 외계인님. 그만하거라, 깡통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란다. 로봇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사님? 저 아이가 바로 지구로 돌아오지 못했던 나의 탐사 로봇이야. 오, 외계인이 나타났구나. 아이고. 드디어 내일이로구나, 깡통아. 화성에서 외계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보다 무사히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 부디 몸조심하렴구나. 근데 깡통이가 외계인들을 만들어서 왜 장난을 치는 거죠? 외계인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나의 바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모양이구나. 그런 거지, 깡통아. 날 기쁘게 해주려고. 뭐야? 그럼 저 외계인들이 모두 다 가짜야? 아니, 이럴 수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화성에 왔는데. 너무했어. 진짜 외계인이 아니었구나. 무서웠는데 다행이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깡통아, 너 박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럼 지금 박사님이 무척 보고 싶겠네. 그럼 우리랑 같이 지구에 가자. 어서 등에 타. 소아 아틀라, 정말 그렇게 해줄래? 그럼요.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고맙다, 아틀라. 정말로 고마워, 갤럭시 키즈. 정말 잘됐다. 뭐야? 최초로 외계인을 발견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뭐 재밌었어. 안 그래, 포야?
설마 실망한 건 아니지? 응? 실망한 건 너 같은데. 아, 나? 내가 무슨 실망을? 실망 안 했어. 했다. 안 했어. 했다. 안 했어. 했다. 안 했다고. 했다. 안 했다니까. 여러분, 화성에는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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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외계인은 있어요. 불러볼까요? 네. 나와라, 외계인아. 깡통이가 연기를 참 잘한다, 그치 신이야? 다시 박사님한테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